근데 이 의상 자체가 이제 좀 마음에 안 드나 보다. 퓨처리즘 같은 느낌이 든다. 미래로 가자, 미래. 네. 아니, 그런데 여기에 이제 털을 올려서 좀 아야 느낌을 주려고. 그러니까 너무 과해질까봐. 지금 이런 패턴이나 이런 디자인 자체도 되게 강렬하잖아요. 근데 이제 거기다가 털까지 올리면 너무 막. 과해지는 상황이 이제 올 것 같기도 하고, 그리고 다 펄을 올릴 수는 없어요. 일단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. 이 브랜드를 입은 가수가 없어. 근데 다른 애들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아야 때 좀 입히고 싶어서 신은 조금 뭔가 고민이 살짝 되긴 하는 느낌? 이걸 좀 해놓고 싶어요. 멤버들이 좋으면은 멤버들이 바로 이거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리액션이 없으니까. 근데 지금 없네요. 이제 멤버들도 이게 약간 이러해서 이제 그럴 때는 제가 그냥 딱 얘기를 드려요. 완전 다르죠. 힘들어요. 전 주로 제가 이제 인원수 많은 팀들 다 전문인데 4명이 정말 쉬울 줄 알았거든요. 13명만큼 힘들어요. 일단 문별은 너무 노출이 되는 것보다는 젠더리스적인 룩을 좋아해요. 그리고 솔라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더 노출이 조금 더 있으면서 좀 과감한 스타일. 늘 도전하는 거 좋아해요. 아예 다르네. 우희인 같은 경우는 은근히 되게 코피스러운 것 좋아해요. 화자 같은 경우는 디자인은 간결한데 소재나 이런 컬러나 소재 같은 게 안 돼. 와, 이거 4명 다 너무 다르구나.